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 직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전 서구갑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이고요. 짧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창업가 출신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우찬 변호사님이 예, 또 소개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검색을 해보면 나무위키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짧게 이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1월 11일 111이네요. 대전광역시 출생하셨고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 석사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카이로보틱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시기도 하고요. 좀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22살에 유직원 폭죽연구소라는 곳을 창업을 하셔서요. 3스테 시설을 정말 불꽃처럼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불꽃 연출가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 모두가 또 독도 지킴으로서 그 본적을 또 독도로 다 옮기신 적도 있다고 하시고요. 그러다가 사업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에 투신을 하시게 되셨어요. 투신. 그래서 2021년에 갑자기 이제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 서구청장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특별한 어떤 정치 배경이라든가 뭐 후원 뭐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또 출마 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종태 전 서구청장에게 중앙당에 전략공천이 들어갔고, 아쉬움을 삼키면서 지지선언 후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장동채 서구청장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셨고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경선대책위의 대전자치분권 본부장으로서 또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을 맡고 이번에 총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직원 그뭐제 호칭을 아, 직그 직함을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가 선대본부장을 맡으면 항상 그 선거는 지네요. 아이고 예 제가 그런 생각을 안 선대 해봤는데 그 뭔가 장종태 서구청장 선대본부장 낙선 허태정 선대본부장 낙선 그 이재명 후보 이쪽 본부장 낙선 예 본부장 하지 마세요. 아, 말고 알겠습니다. 본인이 뭐 후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을 건데 우선 궁금한 게 사업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카이 뭐 로보틱스? 네, 카이로보틱스. 예, 이거 뭐 하는 회사예요? 아, 저희 카이로보틱스는 그 장애인들 위해서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휠체어 하고 있는 스마트 휠체어? 네, 그 아. 카이스트 창업원에서 그런 회사입니다. 그 사업가인데 왜 갑자기 정치판에 근데 저는 이제 뛰어들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 주차위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도 이제 유직원 폭죽연구소라는 소상공인도 해봤고 성공도 해보고 뭐 실패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해서 벤처 창업도 해보고 이런 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좀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일반 보통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을 맞는 그런 직역을 할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벽 같은 걸 느끼신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벽이요? 직접적인 뭐 지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 같은 걸 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아, 예, 어려운 질문이에요. 바꾸려면 내가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이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별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좀 바꾸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제 경선 뭐그 예비후보 등록하셨던 거였죠? 대전 서구청장으로. 네, 경선 진출하고요. 예, 네, 거기 그때 있습니다. 좀 대전 서구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김인식 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도 도전을 한다고 했다가 뭐 청년 뭐 이런 뭐 그때 뭐 가산점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탈당하고 나갔었죠.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청년 가산점은 아니고요. 그 각각 청년 가점도 있고 여성 가점도 있고 노인 가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공평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룰이 되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자세히 아시는 이제 고관여층들은 아시는데 처음에 일반 경선이었다가 그 다음에 저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가 그 다음에 청년 전략 선거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시민공천 배심원제로 갔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전략공천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김인식 의원은 네, 그 당시에 이제 청년 그 지역 뭐 이걸로 간다고 해서 반발한 거였던 거예요. 예, 그 단계에서 반발하시고 이제 맞지 않아서 그분 탈당하고 이장우 후보 선거 도와서 지금은 대전 사회서비스 원장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럼 후보가 혼자 남았던 거였죠. 경선에 세 명이 진출했습니다. 예, 예. 선배님들 두 분이랑 해서 셋이 진출했는데 이제 마지막 경선에서 제가 등록을 하고 그 두 분께서 이제 뭐 여러 상황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등록 안 하고 하셨어요. 후보가 그래서, 혼자였던 건데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공천을 받은 거였고 어땠어요 심정이?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솔직히 해야 되는 데잖아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마음이 좀 아팠고 욕도 했어요? 아 욕은 안 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출마한 정치 신인이었고 또 저희 캠프에 있는 사람들 다 시민들이에요. 선거가 처음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처음 겪잖아요. 근데 처음 첫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꼴찌했는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 1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좀 드라마 같았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혼자 등록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뭐 난리가 났었어요. A4 용지 날라다니고 뭐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으니까 밥 먹다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제가 그 다음에 판단하고서 그래도 이 지지율이 저 혼자의 지지율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준 지지율인데 어쨌거나 선거는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지선언하고 이제 선대위원장을 이제 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좀 있었었고 근데 다시는 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정치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이제 경선 뭐 기준 관련해서 공정한 정당이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험한 꼴을 당하셔가지고 근데 아쉽진 않으셨어요? 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당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선배님들이 희생도 하고 뭐 등등등 하면서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크게 배웠다. 아 진심이신 거죠? 네. 근데 일반 시민들 중에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 출마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면 또 시장이나 구청장 출마했다 또 떨어지면 또 국회의원 출마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꾼들이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유직원 대표께서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공직 선거에 출마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좌절이 됐고 그땐 구청장이었고 지금 또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누군가 그런 지적을 한다 그럼 어떻게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 피나 조금은 다른 경험을 가지고서 제가 일해보겠다라는 그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제 구청장 선거 때 제가 어떤 저의 자의로 인해서 제가 뭐 선거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좀 고민들을 해왔고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면 그때 당시 출마했었던 그 열정 그대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또 출마를 못하거나 아니면 낙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다음번에 구청장 또 출마할 거예요. 거짓말하고 이거는요 솔직히 그 정치라는 게 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생물이라고 하는 선배님들의 말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확답해서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가봐야 한다. 지금 저의 각오는 그런 생각 같은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출마를 하면 당선되는 게 목표이고 지난번에 그렇게 마음 아파했었던 제 지지자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당선돼서 보답하겠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보겠다. 그게 제 포부입니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갑 지역이 지금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병석 전 그 국회의장도 계시고 얘기해봤어요 둘이? 본인 출마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과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우리 지역사회의 큰 어른이시고 또 우리 그 대전의 민주당의 뿌리를 내려주신 상당히 이제 존경할 만한 어른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때부터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근데 이 출마를 함에 있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이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그 상대당 그 후보나 그 입후보 예정자들로 인해서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대비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공정하게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제 박병석 의장님의 뜻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 여러 선배님들이나 뭐 해가지고 듣고 있고요. 아 근데 그 뜻은 맞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네. 그럼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도 총선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다시 만나네요. 아 예. 예. 둘이 사이 어때요? 아 총장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저 만나면 이렇게 등도 이렇게 딱 두드려 주시고 같이 두드려서요? 아 제가 어떻게 두드립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 제가 뭐 존경하고 구청장 너무나도 잘해오셨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너무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야겠다는 얘기죠. 갑자기 얼빠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장종태 청장님이나 또 기타 다른 그 입후보 예정자들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경선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큰 영광이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뭐가 예. 장종태 전 청장보다 강점이에요, 본인? 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다른 경험이 장점이고요. 장종태 청장님께서는 이제 행정가로서 굉장한 경험과 역경이 많아서 그렇죠.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출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뭐 껌파리 같은 거 하셨다고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시고 어렸을 때 고생한 거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죠. 훨씬 많이 하셨죠. 감히 제가 네. 비할 건 아니라고 강점, 생각하고요. 강점 본인만의 강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장종태 청장님 존경합니다. 예전에 서구청장 경선에서 네.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 분들 이번에 또 합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예, 제 주변에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관계 좋습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궁금할 것 같은 게 네. 기존에 이제 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지지선을 하면서 네. 분노를 좀 삼켰는데 네.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네. 유지곤 후보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약간 궁금증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경선을 했을 때요? 네네 이번에도 혹시 네. 이제 네. 뭐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경선을 통해서 네. 결과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전략 공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사실 그럼 탈당하는 거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아무튼 이 경선 자체는 누구를 위한 경선이 아니라 이 경선 이런 공정하고 아름다운 경선 이걸 통해야지 우리가 총선에 확실한 붐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선에 제가 갖고 있는 좀 젊은 피를 해서 좀 이 선거를 뜨겁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승리하겠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포부인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가벼운 네. 얘기긴 한데요. 네. 그 이렇게 나무위키 보다 보니까 네.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링컨 대통령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우리나라 네. 대통령 중에는 본받을 분이 없어서 그러신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제가 했어요. 덧붙여서 나도 궁금한 거예요. 나무위키 보니까 본인이 썼죠. 상당 부분은. 예, 저희 측근들이 아, 그렇지만 근데 또 반론도 들어오고 이 나무위키라는 게 편집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 들어오면 또 주고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예. 우리나라 대통령 링컨.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존경할 분이 많이 있죠. 특히 제가 정치적으로 입문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유튜브 영상으로 보통 사람들의 도전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의미 있는 도전도 있고 의미 없는 도전도 있지만 그런 도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울었어요. 진짜로. 새벽에. 아 이런 말도 있구나 했었어요. 네, 링컨 대통령은 주옥 같은 명언을 정말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래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에 의한 뭐 국가에 의한 뭐 이런 거서부터 아니 정말 명언 제조기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아무튼 너무 존경해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참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링컨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워싱턴 DC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가봤어요. 아 네. 갑자기 생각이 나고 네. 링컨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평가가 네. 여러 가지 좀 갈리. 그거 뭐 지금 링컨 네, 얘기한 건 네, 아니니까. 네. 그렇고 가벼운 질문 끝났어요. 네네. 네.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총선 도전인 그거니까. 네. 국회에 가서 뭘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오토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 그리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오토 플랫폼이 네. 뭐예요? 뭐 배달의 민족, 네, 그리고 뭐 야놀자, 뭐 특정 업체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제 소식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 본인 얘기하면 네, 되니까 뭐 네, 고소당하면 뭐, 본인이 당하면 되고. 네, 카카오 택시라든지 네. 아, 너무 과도한 이익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것들이 정작 열심히 하는 이제 소상공인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들이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수수료가 7.48%예요. 거기에 그 페이 결제, 간편 결제 수수료가 3.3%인데 그게 일반적인 체크카드 결제의 12배의 수수료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 또 깃발이라고 있잖아요. 깃발 광고. 집에 누워가지고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치킨을 시키려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영업하는 치킨은 한 6군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군데 업체가 깃발을 막 꽂아가지고 한 20, 30개만큼 리스트가 늘어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과다 경쟁을 촉발을 시켜가지고 깃발 하나에 88,000원씩 또 돈을 받습니다. 배민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결제 수수료를 29.7%를 받습니다. 배민원, 또 야놀자, 숙박업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또 더 세요.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요새 한참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블루 같은 서비스라든가 더 높은 차원의 블루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 수수료가 기사에게 또 돌아가지가 않아요. 온전히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갑니다. 서구의 치킨집 하시는 사장님들, 빵집 하시는 사장님들, 그리고 숙박업체들, 수많은 업체들, 분식집 사장님들, 다 식당 업체들 다 연관돼 있어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이제 소상공인 직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가서 바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그런 이제 불공정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법안이나 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저도 이제 IT 쪽에 조금 알고 있는 그런 창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 처음에는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를 막 시혜를 베풀죠. 그렇게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네가 그 시장을 점령을 하고 독과점이 되면 그때부터 그렇죠. 정말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모든 수익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만 돈 벌고 소상공인들 뭐 치킨 튀겨서 화상 입어가면서 돈 버는 거 없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뭐 치킨이 자꾸 적어지고 네, 결국에는 이게 그 소상공인들이 네. 겪고 있는 문제랑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법안 아니냐. 반국가세력이네. 근데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네. 혁신을 부르짖던 이제 사업자들, 플랫폼 사업자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역사는 네. 전진하는 네. 것 같아요. 계속. 서비스는 혁신인데 그게 이 사람이 네. 개혁을 주장하다가 기득권이 되고 또 네. 되고 이렇게 맞습니다. 흘러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다 됐고요. 가시기 전에 마지막 우리 굿모닝 시청자분들께 네. 네, 저 굿모닝 충청 사랑합니다. 아우, 예, 신나발령이셨어요. 아, 저한테 굿모닝 충청에서 정말 좋은 역할 그리고 저 같은 정치 신인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역할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